우리가 지난 부활주일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그동안 기도해오던 대각성 전도집회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오늘 밤부터 이제 집회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82년 10월 달에 처음 대각성 전도 집회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23년 동안 거의 빠짐이 없이 매년마다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사랑의 교회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지난 23년 동안 이 대각성 전도 집회에 초청받아서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의 수가 약 5만 명이 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결신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고백한 형제 자매들이 2만 4천 명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거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결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때문에 그 영혼에 있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만난 덕분에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예수님 만난 덕분에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고 자녀들을 반듯하게 키워서 지금도 참 여러분이 정말로 왜 세상을 사느냐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지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누렸어요. 굉장한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 덕분에 25년 동안 달려온 사랑의 교회가 영적 빈혈증이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주목합니다. 얼마 전에 대각성 전도 집회 1일 수련회를 했는데 2,000명의 교역자들이 모였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 부산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집회를 인도하던 그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침례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달려왔어요. 아주 앞으로 유망한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가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아와서 10년 전에 한 3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은 제자훈련 9년차 들어가고 1,3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시킨 아주 기대가 큰 목회자인데 후배 목사인데요.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도요 대학생 전도 집회 두 주 전에 했어요. 그래 얼굴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니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한 750명 태신자를 모셔다가 복음을 듣게 했대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며칠 복음을 계속 전했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결신했니? 그랬더니 410명요. 그래,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 뭐 한 1,100 명 모이는 교회에서 말이죠. 2-3일 집회해가지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이거 영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거 보면요 영적으로 그냥 쫙 가라앉아 있던 사람도 각성을 합니다. 예? 미지근한 사람들의 가슴에 불이 붙어요. 그리고 복음을 처음 듣고 돌아온 사람은 그 덕분에 전도받고 구원받고 팔자 늘어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축제가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그 교회가 뭐 놀라운 일이 뭐 연속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을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시던 그 기쁜 소식, 온 천하에 미칠 크고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이제는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인간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며 거역하던 인생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 인생을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세상을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생명을 바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담고 있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님이 맡겨놓으셨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환자를 앞에 놓고 이 암을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잔인한 일이요. 어떤 면에는 간접적인 살인이죠. 그거보다 더 큰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불쌍한 영혼을 앞에 놓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나만 아는 비밀로 감춰두고 있는 것. 이것은 일종의 범죄죠. 나쁜 일이죠. 우리가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 이상 그들에게 베풀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 이상 그들에게 베풀 친절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는요.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말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응급환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응급환자입니까? 의사가 제 시간에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수혈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 아주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 놓여있는 환자를 일컬어서 응급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적으로 응급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영원히 복음을 다시 들을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진부한 뭐 통계입니다만 작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 24만 5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는 5,7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국민이 한 해 동안 싹싹 쓸려가는 거예요. 5,700만 명이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 내가 언제 끼일지 압니까? 젊다고 피할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연장할 수 있어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 앞에 마지막이 올지 모르는 응급환자와 같은 우리의 신세가 바로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내일 전하지. 1년 후에 내년 대각성 전도집회 때 인도하지. 벌써 영원히 기회를 놓쳐버릴 불행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뭐 운동 좀 한다고 체련장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들이 뭐 여러 직업을 가진 분들이 모이죠. 그래서 뭐 목욕을 하고 나와서 몸을 닦으면서 이런저런 뭐 잡담들을 많이 늘어놓으세요. 며칠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듣는데 아이고 참 그 아까운 젊은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더라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뭐 도시공학을 공부했대요. 그리고 40대 유능한 젊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무슨 뭐 서울 도시 계획인지 아니면은 뭐 용산 기지 개발 프로젝트인지 하는 뭘 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특별히 젊은이를 초청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되어서 한국에 와 있는데 얼마나 전도가 양양하고 또 기대가 되는 인재입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골프장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농담하고 뭐 스윙하면서 뭐 재밌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가 친 공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줍느라고 엎드렸는데 그만 폭삭 가라앉아서 못 일어난 거예요. 119를 불렀을 때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금방 그렇게 농담하고 껄껄껄껄 대던 친구가 그렇게 가다니. 세상이 그렇게 허무해. 뭐 허무한 줄 이제 알았나? 그런데 그렇게 허무해.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다 남의 이야기처럼 해요. 자기에게 그런 일이 언제 이를지 모르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하게 된 곡식과 같아요. 하얗게 익었어. 지금 낯을 당장 대지 아니하면 언제 떨어져 버릴지 모르는 곡식과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 지금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 있는 불행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분들이 안 계시는지 눈여겨보세요. 날마다 전화를 하는 여러분들의 친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백화점에 가서 몸을 스치며 자주 지나다니면 눈인사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끼어있지 않는지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지금 전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영원히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말 원통해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들. 참 옛날 세상에 고대 사회에서 병들었다 하면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금방 일어나지 못하는 병이 들면 그는 막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창녀들, 그 다음에 세리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요? 유대 나라에서 특별히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인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낙오자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한번 꺾이고는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환대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을 더 가까이 하셨을까? 이런 사람들은 하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태어나면서 나는 평생 가난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젊어서부터 병들어가지고 한 번도 기를 쓰지 못하고 그저 병 가지고 실험하다가 죽을 팔자로 이 세상에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창녀되는 거 그건 뭐 대단한 범죄인 것 같지만은 그거 쉬운 거요. 딸내들이 갈 데 올 데 없고 먹을 것 없고 남자들이 꼬시고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도 원통하니라니요. 원통하죠. 원통하죠. 예수님이 찾아갔던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 그렇게 38년, 40년, 50년을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을 간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한 인생이에요.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 대접 못 받고 길거리를 헛소리하면서 돌아다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왜 꽂혀 죽겠어요? 만약에 그런 귀신 들린 모습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자기 죄값을 지고 또 지옥으로 간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만큼 억울한 일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부잣집 문간에서 굴러나오는 쓰레기를 뒤지면서 살던 거지 나사로 죽었는데 또 지옥 가서 죄값을 받는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 원통한 일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그러기에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한을 품고 살고 참 어떤 때는 누구 탓인지도 모르고 원통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흘리고 살지만 저 나라에 가서는 저 나라에 가서는 누구보다도 세상의 고생 꿈에 본듯 잊어버리고 떳떳하게 정말로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사는 사람 만들고 싶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 먼저 전한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초창기에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있는 이수정 집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초등학교 나이 때 부모가 이혼했어요.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애 둘 놓고 부모가 이혼해 갈라지고 애들을 내버렸어요.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남의 집을 돌면서 어린 나이에 벌써 식모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나이가 차니까 어떤 장애를 가진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그곳에서 비로소 조그마한 행복이라도 발견을 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쫓아내버렸어요. 나는 장애를 가진 남자하고도 살 자격이 없는 여자구나 생각하니 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양잿물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어쩌다가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메디컬 센터에 실려갔는데 겨우 생명을 살렸지만 식도가 양잿물에 다 타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죽지 못한 팔자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평생 15년이 넘도록 꾸중물에 손 담그고 부엌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소유하시니까 주님의 넓은 품이 그 외로운 자매를 끌어안으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 감정이 달라져, 자기도 모르게 설거지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사랑의 교회 시작하자마자 우리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 3년을 했습니다. 주일마다 떡을 해가지고 저 강남병원에 가서 자기처럼 의지할 곳 없는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생활을 계속했어요. 너무나 나중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다가 아픈 몸을 끌고 목사 집을 찾아왔다가 제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여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팔자로 세상을 살겠다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자매가 이 세상에서 그 꼴로 살다가 아무도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저 세상에 가서도 자기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세상에 그만큼 원통한 일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으세요. 강남이라고 없나요? 교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소개해 줘야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우리 뭐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남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 있고요. 참 유난히 머리가 뛰어나서 앞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참 타고날 때부터 무슨 복이 많았는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막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예수님이 재림을 세 번 하셔도 다 쓰지 못할 재산을 쌓아놓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우리 주변에 뭐 나로라 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예? 너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삶의 목적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캄캄한 무지 속에 갇혀서
귀찮은 것, 들의꽃과 같이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포장해서 마치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야, 참 아깝지 않아요.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 가끔 합니다. 동전 두 입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가난한 가부보다도 몇십억을 보복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헌신한다면 더 큰 일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OM 선교사 가운데서 최종상 선교사라고 하는 참 훌륭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OM 선교사 다 훌륭하고 다 참 자랑스럽고 참 머리가 숙여지는 선교사들입니다만은 제가 그 선교회 한국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최종상 선교사는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을 많이 주는 친구입니다. 20대에 둘러수선을 타고 7년이 넘도록 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그렇게 취득하기 어려운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는 너무 그 가정이 잘 되니까 누가 시기를 해가지고 영국 정부에다가 투서를 넣어서 비자가 완전히 막 없어지는 통에 가도도 못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부호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한 가정 배를 눌려가면서 전도해서 개척교회, 영국인을 위한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이스트 베리에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불과 2, 3년 사이에 100명이 넘는 교회를 만들어서 영국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거기에 평안하게 그들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 사택도 고급 사택을 사줬어요. 그거 편안하게 살면 될 텐데 둘러수선 350명의 선교사들이 타고 다니는 그 배의 최고 책임자 단장으로 그가 임명을 받자 자녀들 영국에 떼놓고 부부가 50이 다 된 나이에 또 배를 타기 위해서 며칠 전에 단장으로 승선을 했어요. 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배에 가보니까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350명의 선교사들이 나누어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동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배를 몇 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남이 쓰다가 뭐 그거에 뭐 고물된 거 기증해 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저 썼는데 하도 고장이 잘 나니까 아예 선교사 중에 한 5명은 맨날 벤 고치는데 그냥 전속으로 벤 수리공으로 그냥 붙어 있었대요. 상황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벤 한 대 그저 한 2,500에서 한 3천만 원 가는데요. 아,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폐차가 돼가 자기가 배를 타고 보니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고민 하다가 두 달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현대 자동차에다가 오퍼를 했어요. 우리에게 배가 두 대인데 둘러쓸 로고수 두 대인데 둘 다 지금 자동차가 없다. 16대 배만 좀 우리에게 달라. 그러면 한 배에 8대씩 갈라서 우리가 쓰겠다.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배를 현대자동차가 주면 그 자동차에 현대자동차 로고를 그리고 막 선전문을 그려가지고 항구마다 다니면서 현대자동차 PR을 우리가 해준다. 이거는 엄청난 PR이니까 절대 현대자동차가 손해보는 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오퍼를 했어요. 했는데 그만 딱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너무 막 그냥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갔네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현대 자동차 오너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조금 얼굴은 알지만 하여튼 야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 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참 아깝다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한국 이사장으로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일랜드에 뭐 박성수 회장하고도 인원하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하고도 인원하고 뭐 인원해가지고 16대는 못 만들어주고 최종상 선교사가 타는 둘러스에만 쓸 수 있는 8대 그것도 도요다 벤을 딱 8대 만들어가지고 벌써 배 안에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선교사들 축제가 벌어졌어요. 둘러서 성교 역사, 40년 역사에 세차 배을 8대를 기증받은 역사가 없대, 지금까지.
그래서 한국교회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부자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참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이거 틀렸네요. 그랬더니 아니야, 틀린 게 아니야. 사람으로는 못하는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 비껴가면 안 돼요.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요. 너무 아깝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이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기쁜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걸 기쁜 소식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세상에서 듣기 싫은 소리예요. 예, 저도 지금 태신자를 지금 놓고 지금 막 접촉을 하고 하는데 거의 싹시 노래요.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인데요. 싹시 노래요. 뭐 처음에는 좀 들을 것 같더니 싹시 지금 노래요. 그 자부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자부하고 지금 양농작전을 하는데도 좀 소망이 별로 없어요. 아,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냐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어두워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 있으니까 기쁜 소식을 슬픈 소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슬픈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는 이런 가치관의 전도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중명으로 지금 중병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다고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싫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하는 사람을 대적하게 되고 핍박하고 심하면 죽입니다. 세계 도처에 지금도 복음 전하다가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을 위시해서 중공을 위시해서 저 이슬람권에 가면 저 아프리카에 가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주님의 복음을 왜 죽는지 몰라요. 그만큼 핍박받아요.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같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부인이 없네요. 부인은 도망가고 없어요 지금요. 부인이 없어. 그리고 30절 보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하는 말도 있죠. 왜 부모 형제 재산 이렇게 날릴 수 있느냐?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재산도 날려요. 어떤 때는 가족을 다 잃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자기 생명도 빼앗겨요. 이와 같은 희생을 치루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30여 년 전 한반도 은둔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20대 젊은 나이로 상선을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던 토마스 선교사가 강가에 끌려나와 도끼에 목이 날아가는 그런 참 비참한 최후를 마쳤는데 그가 흘린 그 피가 오늘의 한국교회 놀라운 성장 아닙니까? 유명의 많은 선교사 또 우리 위대한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값을 지불했는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부인이 예수를 먼저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겁도 없이 시아버지에게 전도하고 시어머니에게 전도하고 겁도 없이 시댁에 대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머리가 빡빡 깎이고 나중에는 집안에서 쫓겨나고 사람 대우 못 받고 평생을 고생하다가 죽은 여인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런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대각성 전도집회 복음 전하러 왔는데 어서 오십시오. 무슨 커피 드릴까요? 날마다 이렇게 대우 받으면서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고생할 까고 희생할 까고 하고 전도하세요. 멸시도 받을 각오하고 전도하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보상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0절 좀 볼까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고 희생하는 사람은 금세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로 받아요? 100배로 받대. 뭐 핍박도 가끔 받지만 100배로 받는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100배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 내세에 가서 뭐 영생을 얻고 구원 받는 거. 아,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리가 있나. 이거는 뭐 따놓은 단상인데, 이거는 뭐 별로 신경 뭐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는 금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도를 100배나 받는다. 아이고. 어디 투자해가지고 100배를 받습니까, 요새. 아무리 뭐 부동산 투기를 해도 100배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대로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가 뭐 100배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근능 목사님처럼 그렇게 밤이나 추나 추동, 추위나 더위나 비가 오나 뭐 날마다 길에 나가서 예수 천당하고 외치면서 많은 교회 개척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위대한 전도자도 뭐 그 자손이 100배를 받았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굉장히 차원이 깊은 것입니다. 몇 마디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무궁무진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완벽하게 해석한다고 여러분 생각지 마세요. 저도 제가 깨달은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 말씀할게요.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백배라는 말, 또 부모 형제, 또 집과 전토라고 하는 이런 말, 이것이 전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꼭 100배. 그게 아니고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부모, 형제, 전토, 집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희생하는 자에게 또 주시겠다고 하는 100배의 집이나 또는 전토도 꼭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면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고 모르는 많은 축복들을 이 세상에서 부터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보상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좋습니다. 이 본문의 전부 해석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한 부분을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희생하면서 전하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공짜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내 후손이 받는 거고 우리 집이 받지 못하면 내 이웃이 받는 것이고 또 서초동에 있는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 전부 우리 모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에게 엄청난 보상을 주신다. 그것이 내세에서 받는 것만이 아니고 현세에서 받는 엄청난 보상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손 들고 사랑의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참 복음을 전하느라고 밤낮없이 뛰면서 땀과 눈물을 흘린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바친 시간, 또 자기는 전세 살면서 교회를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거금의 헌금을 내놓으면서 헌신한 아름다운 형제자매들 아무도 지금 기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오늘 25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세요. 그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하셨을까? 어떻게 100배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며, 이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치유된 경우가 얼마나 되며, 이 교회를 통하여 자녀들을 반듯하게 교육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 가정이 얼마나 되며, 이 교회를 통하여 인생의 목표와 자신의 소명감을 회복하고 인생을 정말로 신나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범죄의 구덩이에서 끌어냈는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이민교회에 끼친 영향, 세계교회에 끼친 영향을 우리가 저울에 달아본다면 100배라는 말로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세요. 우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세계 역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역사상 기독교만큼 세계 문명을 발전시킨 종교가 있습니까? 인간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가치관, 결정적인 사상, 결정적인 법을 제공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사회가 달라졌어요. 세계가 달라지고 문명이 바뀌었어요. 어디에서 여성이 남자처럼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가능했지 않습니까? 자유와 평등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복음에서 나왔잖아요. 예수의 가르침에서 나왔잖아요. 자본주의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부인을 하면 그는 지식인의 세계에서 왕따당하고 맙니다. 무식하다는 이야기니까요. 우리 가까이 예를 하나 듭시다. 미국 교회가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 1세, 한국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위대한 분입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나 이런 분들의 이름을 잃으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사를 비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가, 언더우드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한말 대한민국이 미국의 슈펠트 제독과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했는데 그곳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1300만 명의 영혼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기는 인도로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하는 몸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나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 가지만 대한민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을까 하고 사방으로 찾아도 지원자도 없고 지원할 단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느 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애야, 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런데 왜 내가 갈 생각을 안 하니? 그 말을 쇼크받았어요. 그래서 인도 가겠다고 작정한 것 포기하고 준비해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26살의 젊은 나이,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아니한 미혼의 몸으로 한국에 첫 발을 디뎌놓았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31년 동안 사역하면서 너무 과로해가지고 5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한국에서 선교사로, 학자로, 교육가로, 성경번역가로, 편집가로, 여행가로, 정치가로 그가 끼친 영향은 한두 권의 책으로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후손이 4대째 한국에 살면서 지금까지 한국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2세는 원안경 선교사, 3세는 원일한 선교사, 4세는 원한강 선교사. 그래서 119년 동안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며칠 전에 그 가족들이 한국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간 말이 뭔지 압니까? 다 주고 떠납니다. 다 주고 떠납니다. 다 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이 100년이 넘도록 한국을 위해서 다 주고 희생하고 떠나는 그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 여러분 받아 누리는 축복 이걸 무엇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무명의 선교사들, 우리 위대한 선배 전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된 덕분에 오늘날 이 나라가 누리는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불교와 문화의 그 혹독한 거짓된 사상과 종교 밑에서 신음하다가 이 백성들이 빛을 본 덕분 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 천한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매일 술을 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던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만든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늘날 세계를 다녀보면 그래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인간 대우하고 나라 대우할 수 있을 만큼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진 그 밑바닥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미얀마와 태국처럼 불교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은 사실 굉장히 적게 표현한 말입니다. 100배가 뭡니까? 예?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전하면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내 후손이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이 나라가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나라를 아직도 복음의 황금기에 지금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 불쌍한 자가 없도록, 너무 억울한 자가 없도록, 너무 아까운 자가 없도록 우리는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합니다. 자네스 듀니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남미 탐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300여 년 전에 스페인 선원들이 남미 대륙을 탐험해가지고 발견을 할 당시인데 이제 그들이 탄 범선이 아마존강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대서양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항해를 해왔다가 이제 아마존강을 들어섰는데 얼마나 강폭이 넓은지 뭐 끝이 안 보이니까 아직도 자기들은 대서양에 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식수가 떨어져가지고 선원들 가운데서는 혀를 깨물고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죽는 사람들이 자꾸 속출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대서양에 떠있기 때문에 밑에 물을 퍼올려서 마실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 몇 사람이 희생당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사람이 드레박을 내려가지고 아마존 강물을 퍼올려서 한번 마셔보고 와 이거 바닷물이 아니고 밀물이야 마셔 마셔 하고 소리를 쳤더라면은 그 죽을 사람이 안 죽었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아마존강 위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한 집 건너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 찬송 끼고 다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경찰관 부르는 사람 없어요. 모르겠어요. 또 파출소에 고발하는 학생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은 완악해졌다, 뭐 교회는 부흥 안 된다 해도요, 천만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입고 진지하게 전하기만 하면 지금도 복음을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는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아마존 강물을 퍼올리듯이 우리가 복음의 강수를 퍼올려서 그들에게 주기만 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잠이 안 오죠.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 집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과거에 유신 때도 기도 안 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기도해 본 일이 없어요. 자냐 우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나 자가 있고 어디나 우가 있을 수 있고 어디나 정이 있고 어디나 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합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이 지금 실종되고 없지 않아요. 유가가 70선을 바라보고 치솟는다는 소문들이 도는 판국에도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끼어 맡길 생각도 안 하잖아요. 경기 아낄 생각도 안 하잖아요. 단풍 구경 갈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정신 빠진 인간들. 그렇다고 뭐 단풍 구경 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하고 값진 일은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아무리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도 그거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교회 자체가 부패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만 전하면 이 나라가 이 후손들이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 대각성전도 집회 때 우리 모두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축복이 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캄캄한 이 세상에 가서 이 소식을 소리 높여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대각성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복음전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의 일처럼 생각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대각성전도 집회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바로 전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 이웃이 이 나라가 세계가 100배가 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내일이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